네, 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차 브레이크 어떤 순서로 채우고 계십니까? 변속 레버를 피해 먼저 아니면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채워 차가 손상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이 갑자기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삼핏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뒷자리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숨지고 운전자인 아이의 어머니는 밀리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다 차에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사로에서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행인을 여러 명 치고 사망자가 생기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브레이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그럼 우선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P기어와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먼저 작동 원리를 알아보자고. 첫 번째, P기어가 어떻게 차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걸까? 변속 레버를 피해 넣으면 바퀴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속기 내부 파킹 기어에 고리가 걸려서 변속기 장치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킹 기어의 톱니 사이에 파킹콜이라는 고리가 체결돼 걸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톱니 하나가 자동차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중형차를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1.6톤 이상인데 경사로에서 톱니 하나에 걸려 지탱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꼭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간혹 경사로에서 변속 레버를 피해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체가 덜컹거리는 것도 고리가 정확하게 톱니 사이에 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반대로 피해서 드라이브로 변속 후에 출발을 하게 될 때도 텅 하고 튕기는 소리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마모가 누적되고 손상돼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지. 동티뷰, 그리고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걸까? 요즘 차량들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전자식과 기계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식은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이 전자신호를 통해 모터가 가동돼서 작동시킨다고 보면 되고,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주차 브레이크의 타입도 두 가지로 드럼 타입과 캘리퍼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드럼 타입은 그림처럼 주차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마찰제인 슈가 움직여서 드럼 안 안쪽과 맞닿아 차량을 잡고 있도록 하는 원리고, 캘리퍼 타입은 주차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디스크와 맞닿아 차량을 잡고 있도록 하는 원리인 거지. 이렇게 변속 내부의 P기어와 주차 브레이크의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경사로 주차 시에는 변속 레버를 피해 먼저 놓아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작동시키는 게 맞는지를 알아보자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덜컹하고 차체 움직이게 되는데, 차의 하중이 파킹 기어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피해 위치에 놓고, 세 번째, 브레이크를 계속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네 번째, 브레이크를 역시 계속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다섯 번째,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의 하중이 부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는 거지.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사소한 주차 습관이 내 차를 손상시키고 자칫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경사로 주차 시에는 꼭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고, 변속 내부의 P모드는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주차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